별빛이 내린다. 기술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눠서 조금 이 기술이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병원을 하면서 제일 보람찼던 적은 지역장애인보호센터인 빛과둥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겸사겸사 컴퓨터 수리를 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가끔씩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컴퓨터 수리를 아이들이 가끔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컴퓨터가 수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즐겁고 하기도 해서 컴퓨터를 수리할 때마다 저는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컴퓨터 병원은 컴퓨터 병원 부원들의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짓기, 영상 편집, 에어기타, 컴퓨터 소생술 등. 두교 괜찮으세요? 두교 빨리 여기 찾지.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년과 크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찾아가는 무료로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컴퓨터도 봉사하고 저희가 로봇 컴퓨터 병원으로 작년에 합해지면서 로봇과 관련된 것도 지금 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로봇 대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학생들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을 조금 더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생각입니다. 로봇 컴퓨터 명화 화이팅!